눈이 심하게 부었네. 오늘 드디어 매트 시공을 합니다. 뭔가 설레요. 우리 애기지. 어구구구구구. 엄마 거. 아빠. 응, 엄마 거. 에이, 카메라에 뭐 묻었어. 저희 집 현황입니다. 거실은 텅텅 비었고 여기에 일단 다 몰아놨어요. 이제 설치 기사님도 곧 오실 시간이어서 아지들이랑 꼬맹이는 각자의 방에서 조금 노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고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테이블에 올려놓고 밑에 발판도 다 치워놨어요. 발매트들. 이대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층간소음도 줄이고 편하게 놀았으면 해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여기를 다 계산해서 해주시고 있어요. 웬만큼 다 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씻고 나왔더니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이거 좀 하려고요. 레디힐 아데카 소사이드 모델입니다. 엄마 거. 꼬맹이가 강아지 딜이랑 너무 뛸라 그래가지고 이제 맘마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잠깐 앉혀뒀어요. 먼저 이거 바르고 모델링팩은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섞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좀 웃기긴 한데. 엄마 이거 뭐예요? 반찬은 별거 없지만 저 조그만 입에 밥을 이만큼이나 먹어요. 제가 먹는 한 그릇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배추찜, 순두부, 콩나물, 밥, 콩나물국. 그리고 이건 후식으로 줄 토마토입니다. 이제 나름 혼자서 잘 먹더라고요. 막 여기다가 막 많이 흘리기는 하는데. 너 누구야? 누가 있어? 볼일 보고 싶은지 열어달라고. 없잖아, 맘마. 배추. 팩을 떼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팩이 촉촉해요. 저는 30분 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빨리 떼버렸습니다. 20분 만에. 한바탕 청소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 37분. 더워서 그런지 좀 입맛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국수를 해먹을까? 재료가 참 소박하군요. 토마토도 후숙을 해놓고 있는데 토마토도 하나 더 먹어야겠어요. 소금을 살짝. 올리브유 넉넉하게. 전 찍어 먹을 간장 만들게요. 저는 알룰로스, 식초, 그리고 물. 이렇게 그냥 끝. 깨룡점정 모짜를 살짝만 뿌리카케 완성. 완성.
아뜨. 아뜨. 식기세척기 다 정리하고 커피 좀 내려 먹어야겠어. 너무 졸려. 요새 낮에 커피 없이는 못 살겠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왜 이렇게 졸리지? 밤에 잠을 푹 못 자가지고 계속 선잠 자고 자고 일어나면 막 허리 아프고 지금 매트리스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컨디션 조절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애기 침대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매트리스가 한샘 거였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매트리스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프링이 제일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시켜본 우유인데 이거 진짜 고소한 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있어요, 이거. 되게 고소해요. 저희 남편은 항상 카라멜 마키아또만 먹기 때문에 카라멜 시럽 세 펌프. 저는 아메리카노. 전 편집하다 보면 금방 먹어서 포샵 아메리카노. 여러분 저 이거 샀거든요? 그 핫한 스탠리. 제가 쓰던 락앤락 텀블러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추천한 거. 그거는 얼음이 있는 채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얼음이 다음날까지도 한 70%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째로 닫고서 이 얼음 찰랑한 상태에서 넣고 다음날 꺼내보면 얼음이 없어요. 그냥 상온에서 먹어보다 보면 얼음이 되게 금방 녹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다. 빈통 자체만 들어봐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예쁘기는 예쁜데 사실 막 추천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둘 중에 고르라면 락앤락 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또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예전 영상에서 일상 브이로그에서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레이저 제모기. 그때 하고서 엄청 얇아져가지고 그 이후로 잘 안 했거든요. 또 그 얇은 것도 없애고 싶어가지고. 오디오가 너무 겹치시네요. 아무튼 꼬맹이 자고 그 레이저 제모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지금 너무 졸려서 빨리 커피가 잠을 깨워주길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또 맘마 타임입니다. 순두부 계란찜이에요. 이거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맘마 주고 올게요. 드디어 후식 잡수시는 중이에요. 토마토를 진짜 좋아해서 지금 한 번 리필했어요. 맘마를 진짜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진짜 거의 제 식사량이랑 비슷한데 근데도 토마토를 저 한 주먹을 먹는 거 보니까 거의 반 개를 먹거든요, 토마토를? 어떻게 저 조그마한 배에 그게 다 들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아지들 머리가 너무 답답해 보여가지고 머리끈 진짜 싫어하거든요? 고무줄로 묶어주는 거? 그래서 그냥 불편하더라도 좀 냅두는데 너무 코까지 내려올라 그래서 결국 묶어줬습니다. 여러분 전 커피를 먹고 좀 살아났고요. 육회 해물찜 해먹으려고요. 새우, 꽃게, 오징어 이렇게 넣고. 해물 만지는 거 극혐이신 분들 있어요? 저 먹는 건 좋아하는데 만지는 게 진짜 죽을 것 같아. 느낌이 그나마 이렇게 얼굴 없는 애들은 괜찮은데 막 뭔가 고기는 손질이 돼 있잖아. 통라면 소의 느낌이 안 나는데 얘는 전체 부위가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냥 크게 크게 썰면 될 것 같아요. 1:1:1 비율이면 되더라고요. 멸치에
여러분 밥을 먹었고 저희 자랑 커피와 초코송이를 하나 때리고 왔어요. 저희 집 여러분 느낌이 살짝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금 이 바닥이 원래는 타일 바닥이거든요? 매트 시공을 했어요. 타일 같지만 매트입니다 이게. 아이 지금 이렇게 거실 전체랑 주방이랑 여기 양옆에 복도 이렇게까지 시공을 했는데 여러분 저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애시앙에서 시공 협찬을 해주신 거거든요. 애시앙 브랜드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거 받은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는 아기가 있는 집이잖아요. 아기가 10kg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걸었을 때 발망치가 쿵쿵쿵쿵쿵쿵 이래요. 그래서 진짜 누가 뒤꿈치로 일부러 찍는 소리 같이 그 정도로 소음이 커가지고 집에서는 저는 층간소음에 좀 제가 민감한 스타일이어서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좀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베이비룸에서만 놀게 하거나 아니면 침대 그런 데에서만 같이 놀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아, 언젠가는 시공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같이 좀 편하게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엄청 서치해봤는데 다른 매트들은 그 이렇게 틈이 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뭔가 먼지나 막 이물질이나 저희는 그나마 타일바닥이라 괜찮지만 막 마루면은 마루 썩고 막 이런데요. 근데 애시앙 매트가 이렇게 틈이 없는 매트 매트예요. 이름이 노트 매트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일단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 꼭 이렇게 두드려봤을 때 이렇게 바닥 소리가 나는 거랑 매트 위에를 두드려봤을 때 소리랑 진짜 그게 무금처럼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층간소음이 쿵쿵쿵 이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진동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래요. 확실히 줄어드니까 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설치할 당시에는 이게 강아지들한테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라고 기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래 기존 바닥이 타일 바닥이었어요. 포세린 바닥. 오히려 그때 좀 더 막 샥샥샥샥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뛰어다녔는데 오히려 지금 매트를 깔고 나서 애들이 안 미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아지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절대 안 해요. 아무리 훈련을 맨날 맨날 해도 그냥 얘네가 자기네가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한번 뛰어내리면 되는 일인데 계단으로 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스트레스고 강아지도 스트레스고 서로 스트레스라서 그냥 솔직히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매트를 깔고 나서 점프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 자체도 다른 거예요. 되게 푹신하게 뭔가 사뿐한 느낌이 든달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강아지들 쓸개골 조금 걱정했는데 미끄러울까봐 근데 오히려 더 괜찮았다. 그것도 너무 다행이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약간 연세 드신 분들도 이걸 많이 시공을 하신대요. 무릎이나 막 그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근데 저랑 남편도 이걸 걸어보니까 푹신푹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말랑 쫀득 약간 이런 느낌? 이유식 만들 때나 그럴 때 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맨바닥에 계속 서있으면 그래서 이만한 슬리퍼를 신고 했었어요. 그래야 발바닥이나 허리가 진짜 확실히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깔고 나서 오래 서 있어도 만약에 30분 정도 서 있으면 아프다 했던 게 막 1시간 정도 서 있어도 괜찮은 느낌? 진짜 그 이만한 슬리퍼를 신은 그때 정도로 확실히 그런 발바닥이나 허리 아픔이 덜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지들도 너무 귀여운 게 이거 설치하자마자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더라고요. 얘네도 신나는지 사람이 느끼는 걸 강아지도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집 타일 색깔이 이런 포세린이에요. 매트한 약간 베이지 그레이? 그런 느낌인데 이게 테라조 스타일이거든요. 밝은 아이보리 크림 같은 테라조? 그래서 원래 이런 느낌도 저는 좋았는데 이걸 깔고 나니까 집이 너무 화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집 분위기 전환도 되고 그래서 원래 마룻바닥이어서 좀 오래된 마룻바닥이라 칙칙했던 분들도 이걸 분위기 전환 겸으로 깔아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집에 뭔가 시공하고 뭔가 바꾸고 이런 것 중에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꼬맹이도 진짜 소파에서 두 번 떨어졌거든요. 정말 찰나의 순간에 저희가 매사 조심한다고 하지만 별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각도에서도 갑자기 휙 이래가지고 넘어진 적이 두 번 있었어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두 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떨어지는 소리도 되게 뭔가
뭔가 푹신한 데에 떨어진 그런 소리고 애기도 그냥 조금 놀래서 울었다 뿐이지 엄청 크게 다친 건 아니었던? 맨날 넘어져요. 진짜 툭하면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잘 깔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 깔았으면 어떻겠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들어요. 별개의 말인데 저희 시공해주신 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하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사진 같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틈이 어쩔 수 없이 쫀득한 재질이고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틈이 되게 신경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깔고 나니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만족했던 부분들이 막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진짜 그냥 원래 이렇게 시공됐던 것처럼 이런 마감이 진짜 너무 완벽했어요. 오, 일단 레이저 제모만 후딱 하고 자려고요. 씻고 자려고요. 머리도 좀 한번 빗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진짜 잘 빗어져요.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 예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젖은 머리도 빗을 수 있거든요. 엄청 잘 빗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저만 써가지고 저희 아지들 목욕시키고서 여기서 말리거든요. 아지들이 털이 폭실폭실 자라면 뭉쳐서 잘 안 말라요. 그래서 빗어줘야 되는데 강아지들 클리커 빗? 그거는 되게 아파해가지고 이걸로 빗어주면은 되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원래 탱글티저 강아지용도 있는데 그냥 제 걸로 같이 빗어주는데 엄청 잘 돼요. 손을 먼저 씻어주고. 여러분, 제가 100년 만에 마켓하기로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가끔 썼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냥 클렌징이 너무 잘 되는데 자극이 없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모공이 줄어드는 막 그런 느낌을 잘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꾸준히 써봐야겠다 하고서 제가 모공 관련 제품들을 안 쓰고 이것만 써봤는데 진짜 모공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이게 계속 탄력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탄력 제품을 엄청 썼었는데 제가 왜 피지 줄여주는 제품들 쓰면 모공이 좀 줄어든다 했잖아요. 100짜리 모공을 한 60-70%? 요 정도 줄여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그거를 일부러 안 쓰고 이것만 해봤는데 진짜 100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진짜 40%? 이 정도까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육안으로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모공이 안 느껴질 정도로 원래는 이 결이 다 보여서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제가 원래 지금 정도의 모공을 유지하려면 피지 제거하고 탄력 제품 바르고 진정 관리하고 이 패턴을 진짜 계속 해줬어야 됐어요. 막 피지 제거를 사실 저는 피부에 자극이 있으니까 진짜 자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중요한 미팅이나 뭐 그런 자리가 있다 하면은 뭐 한 3-4일 전에 해주고 그러면서 모공 수축이 될 만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이 패턴을 되게 했는데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자극이 되니까 자주 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유분을 줄여주는 제품을 쓰고 그냥 어느 정도의 그 모공 결은 좀 포기한 상태로 받아들이자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진짜 육안으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개선이 많이 됐고 진짜 모공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모공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부터 큰 모공이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모공이 가까이서 보면 뽕뽕뽕뽕 뚫려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쳐져서 생기는 그런 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마켓 영업 이제 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쓴 거라고는 이 클렌저랑 요거 제가 원래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궁합은 요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클렌징이 잘 돼서 쓰다가 피지 제거도 안 하고 피지 줄여주는 제품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클렌징 기기로만 했을 때 진짜 피지가 세척이 돼서 부분이 줄어들긴 하는구나라고 진짜 직접적으로 느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사실 마켓을 진짜 오랫동안 안 한 이유가 사실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보면 제품의 장단점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한 가지라도 뭔가 그 걸리는 단점이 있다면 뭔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구독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뭔가 그냥 헛돈 쓰는 느낌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중해서 탈인데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서 이번에 하게 됐네요. 뭔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좀 쑥스럽고 막 그렇기는 한데 또 이거를 마켓으로 보여드리기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그냥 사면 가격이 세요. 그래서 무조건 마켓으로 구매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극이 없어요. 저 되게 민감성이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이렇게 스킨케어만 해도 빨개지는 얼굴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극이 금방금방 오는 스타일인데 얘 자체로는 자극이 없어요. 살짝 이거 마켓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무튼 저는 세수를 하겠습니다. 쌍방박스도 되게 쉬워요. 어차피 마켓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이거를 많이도 안 짜요, 저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저는 2단계로 하는 걸 좋아해요. 코랑 이 전 나비존을 열심히 해줘요. 키존 나비존. 그리고 이렇게 1분이 되면은 알아서 꺼져요. 근데 제가 말하느라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완전 방수. 그냥 막 헹군 다음에 살살 털어서 밑에만 묽게 제거하고 세워놔요, 저는. 깨끗해진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오늘 화장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일 함유된 클렌징이 잘못 쓰면 트러블이 나거든요? 그래서 2차 세안을 꼭 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근데 엄청 여러 번 써봤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아, 이거 방금 바른 건 헤이네이처 신상.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마켓 공지 영상 올릴 건데 그때 기대평 이벤트 하시면 요것도 드리거든요. 11 비타 ABCDE 앰플. 요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용으로 되게 많이 발라요. 근데 오늘은 요 미베 앰플 써보고 있기 때문에 요걸 듬뿍 발라주고 잘 겁니다. AHC 기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로 처음 접해봤는데 너무 괜찮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요거. 이거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위에 바르는 거. 근데 저는 그냥 전체 다 발라요. 잡티가 많은 부위랑 잘생기는 부위. 꾸미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올라와서 저 여기도 점 생겼어요. 좀 생긴 지 됐는데 그런 거랑 이런 트러블 흔적 같은 거 이런 잡티 제품을 꼭 발라줘야 돼요. 특히 이런 따뜻한 계절 오면. 아 그리고 저번에 치약 뭐 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직도 요 닥터치카 쓰고 있어요. 엄청 민트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하고 나면 깔끔한 정도? 불소가 함유량이 되게 높다는 거에 만족.